자, 배준호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파트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읽고 뜬 말하고 읽고 뜬 말해주세요. It is exercise. Expensive bag. 오케이, 얘는 왜안 읽어요? 다시. It is an expensive bag. It is an expensive bag. 뜻은 이것은 비싼 가방이다. 이것? This is an expensive bag인 거죠? 그것은 비싼 가방. 오케이. 얘는 왜 있어야 돼? 얘는 앞이 뭐 그러니까 어든 언이든 왜 써줘야 되는 거야 지금? 개수를 써야 돼요. 무엇 때문에 쓴 거예요? 백 때문에 쓴 개배 거죠. Expensive 뜻은 뭐예요? 비싼 비싼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가방이 한 개니까 이시라 했으니까 일단 한 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개 얘기한 거예요? 한개 그러니까 가방도 한 개니까 얘 써줘야 되겠고 expensive 할때이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언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시킨 대로 만들어 보세요. 부정문이요. It is, isn't. It is, isn't. Isn't. 아, it isn't an expensive bag. Okay. It isn't 해도 되고 또는 뭐를 답으로 써도 됩니까? It's not 왜안 읽습니까? 영어는 가장 중요한 학습 태도가 읽는 겁니다. It's not an expensive bag. It's not an expensive bag. 계속해서 읽고 뜻. They are from Germany. They are 묻는 문장인가요? 아예. 다시 They 읽어볼까요? are from Germany. They are from Germany의 뜻은? 그들의 고향? 그들의 고향은 독일인가요? 아, 독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들은 왔다 독일로부터 독일로부터 왔다. 그들은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은 독일 출신이다. 오케이 그러면 시키는 대로 만들어 볼까요? Are they from Germany? Are they from Germany? 맞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Are they from Germany라고 물어봤을 때 Yes, they are. Yes they do야 Yes they are야 They are you.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They are from Germany.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만 계속 나오고 있네, 그치? 예. 계속해서 읽고 뜻. She is in the hospital now. She is in the hospital now. 왜 뜻은? 그녀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얘 뜻은 왜 없는 거야? 지금 병원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자른 이유는 여기 뭐가 있으니까, 누가 누가 다가 다 있으니까. 여기 자를 이거 한 덩어리 된 이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얘는 언제 됐습니까? 그녀는 지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가 있다 병원에 지금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는 현재 입원 중이다. 시킨 대로 만들어 볼까요? Is she in the hospital now? 오케이. 뜻은 그녀가 현재 입원 중인지 묻는 거고요. 입원 중이 아니라면 No, she isn't. No, she doesn't야. No, she isn't야. 뒤에 생략된 말. Isn't in the hospital now. 오케이. 여기서 읽고 뜻.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뜻은? 세 개의 책이 사물 안에 있다. 오케이. 되고요. 여기다가는 내가 1번, 2번 쓰겠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러면 뭐 시킨 대로 만들어 볼까요? Are there? 아, 그렇군요. 무릎이 있네요. 부정문이네요. There aren't Aren't. three books in the locker.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사물함에 책세골이 없다. 대우의 1번 뜻. 어디로? 어디로? 아, 그러면 이거 읽고 뜻. I'm going there. 이게 I'm going으로 보여? 에? I going there. 아, 이게 going으로 보이는 모양이네. I go there. 주세요. 나는 그곳으로 가다. 그래서 얘는 그곳으로 거기에
거기로 거기로 이게 1번 뜻 오케이 2번 뜻은 뭐? 아무 뜻 없는 비 아무 뜻이 없으며 뭐랑 함께 사용된다? 비동사 비동사랑 함께 사용되고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든다? 두 가지 중에서 있다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만드는데 근데 왜 there is 하면 왜안 된대요? 대열가 있죠 뒤에가 지금 뭐가 데이 있대? 세가 세책세 권이 세권 있대요. 그렇죠 한글도 잘안 됩니까? 책세 권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그게 데이어가지고 프리목스는 한번 안 지금 넘겨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책한 권이 있으면 There is a book in the locker.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빈칸에 대화를 완성시키랍니다. 그래서 읽고 뜻, 읽고 뜻. Is he late for class? Is he late for class? Yes, he is.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가 학교에 늦었니? 오케이, 그가 이게 학교입니까? 수업 아, 같은데요? 수업에 늦었니? 수업에 지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업에 지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Yes, she is late for class. Class. 그래, 그는 학교 수업에 지각한다. Late의 뜻은 늦은 무슨 시야? 어떤 그러니까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비동사가 필요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래서 외우라고 했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Be late for 아까 무슨 뜻이다? 늦 어디에 네 늦다, 늦다 지각하다. Be late for Be late for.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 있고 뜻. Are you free this afternoon? Good afternoon도 못 읽나요? Afternoon. 오케이, 나잘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했더니 No, I'm not. Okay. 그래서 계속 아, 해석요. 네. 너 내일 시간 있니? 아, 내일 시간이구나. 난 내일은 tomorrow인 줄 알았는데. 그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tomorrow의 뜻이었죠. 너 애플 와, 굿모닝 굿애프터는 몰라? 와, 온 충격이다, 충격. 밤에 시간 있니? 아, 밤? 애프터눈이 갑자기 나이트의 뜻을 또 갖고 가지게 되는구나. Good afternoon, 언제 하는 인사야? 골 때린다, 완전히. 3학년 때 했던 건데, 그치? 예. 오후! 오후. Are you free this afternoon? 뜻은? 너 오후에 시간 있니? This는 아무 뜻이 없나 봐요. 너는 오늘 오후에 한가하냐, 시간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 네. Are you free this afternoon이 무슨 뜻이라고? 너 오늘 오후에 한가하니? 라고 그랬더니 뭐래요? 완성시켜서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시간이 없다. 예. 한가하지 않다. free의 뜻은 한가한. 한가한, 자유로운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자유로운은 아니고 한가한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또 그래서 비동사 필요하고 반대말 가르쳐 줬는데요. 저 뭐였더라? 바쁜 버시 busy 비지 오케이 한가한 한가 프리 바쁜 비지 Are you busy this afternoon? 이라고 만약에 물었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스 아이 엠 Yes, I am busy this afternoon 이라고 답했겠죠. 계속해서 얼 제인 앤 임포 뭐 된다고 갈수 없는데 로라 시스터 Are Jane 윗 and Laura sisters? 했더니 제인 아너 데이얼 No, they are? No라고 they are가 쓰이는구나 참 신기한 일이다 너 됐어요 자 그럼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인과 로라는 여자 자매 자매니? 제인과 로라는 자매지간이니 are Jane and Laura sisters 했더니 생각만 놓고 읽고 뜻 너 No, they are자, 선생님 채점해 놨으니까 틀린 거 고칩니다. 저 they aren't. No 하고 no they야. No, I am. 이런 거 본 적 있는 모양이네. No가 왔으면 뒤에는 꼭 뭘 넣어줘야 돼? And I not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부정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No, they aren't sisters. To. Hey. 그래서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They. Are they sisters?라고 물었는데 자매지간이 아니니까 No, they aren't sisters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처럼 하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읽고 뜻. Sally is a dancer. Sally isn't a singer. 아, 이게 셀리로 보이는 싱글 맛이 나는 맛이 나는. She isn't a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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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y is a dancer. She is not a singer. 뜻은 셀리는 댄서이 춤. 댄서는 댄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용수라고 하든지 하면 되겠죠. 셀리는 무용수다. 그는 가수가 아니다. 아 이게 그구나. 아니 그녀는 가수가 아니다. 뭐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 오케이 1번. You are weak. 너는 약하다. 너는 아니 you aren't strong. You aren't strong. 너는 강하지 않다. 넌 약하다. 오케이. 자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돼요? No, they aren't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했나요? 저 they are not. They are not. 그러면 you aren't 해도 되고 모두 될까요? You're not. You are not. 계속해서 Rocks are hard. 아니, rocks are hard. Rocks are hard. 바위는 단단하다. It isn't stop. 계속해 빨리. 그것은 부드럽지 않. 예, 계속해서 이거 반대말 이거 반대말 전부 다 어떤 시. 예, 계속해서 존 is in the fall.
He isn't in the his room. 예. 그래서 무슨 저는 풀장이 있다. 그는 그의 방에 없다. 예. 이거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She's isn't. He is isn't야. He's She's not. not. He's not. 너 그러니까 소리 내서 안 읽는 버릇이 있으니까 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Steve and Steve and I are handsome. They aren't ugly. 오케이. 뜻은? 스티브와 나는 잘생겼다. 그들은 못생기지 그래서 두개 틀렸죠 지금. 않았다. 이거 수업 다 하고 나서 시험 치고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는 건데 그래도 계속 틀립니다. 참 희한한 일이. 두개 틀렸습니다. 오늘 뭐예요? 끝내겠습니까? 공부 이거 정성 들여서 아 내가 이거 틀렸던 그러니까 네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고 있어. 해설 듣고 채점하고 공부하고 왔는데도 또 틀리고 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틀린 거 찾아봅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boats on the lake. 내가 boats on the lake. 좀 이따가 호수에 배가 없다라는 얘기도 할 거고요. 네. 호수에 배가 있니라고 묻는 것도 할 겁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big crab and a whale. 오케이, 이거 읽어봐. 클락! 파닉스부터 다시 해야 되냐,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써놓고, 뭐, 그니까, 클락 된다. 스크 중에 크 됐다. 중에 아 됐다. CK는 크 된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클락! Clock 이거 읽어봐. on 그럼 이렇게 읽어봐. on the wall. 다시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There is a big clock on the wall. 오케이. 좀 이따가 시계가 없다는 얘기도 할 거고요. 시계가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There is a big bottle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re fridger fridger waiter refrigerator. 다시 읽어볼까요? There is a big bottle in the refrigerator.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 더 많이 자 호수에 배가 없으면 There aren't boats on on the lake. the lake. 호수에 배가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boats on the lake? 그렇지. 나머지도 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금방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are 금방 길어봤자 그러니까 is 뭐야. 어, 맥바로 안만 길어봤자 it
자, 만약에 냉장고에 우유가 있, 잠깐만, 이거 만들라는데요? 아홉, 이제.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냉장고에 우유병이 없다 말고,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냉장고에 우유가 없어요 라는 표현은? 아, 대열 이 우유가 없다요? 우유가 셀수 있나요? 네가 생각해야지. 어, there is a milk 없다요? 아, there isn't a milk in the refrigerator. 오케이, 이렇게 네개 만들어. 지금 눈에 네개 보이는데 이 중에 한개 틀렸죠. 틀렸을 것 같아요. 1, 2, 3, 4 중에서 사요. 4번은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 오, there aren't There aren't 어르치고 아니 밀크가 어를 혹시 얘하고 뭐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뭔데? What 무리요?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 네. 이 얘기를 왜 할까? 물을 아니 우유를 셀 수가 없어. 그럼 얼을 지어야 돼요. 완성해서 우유가 없다는 표현 해보세요. There aren't milk in the refrigerator. 전방 길어봤자. Hey. 안녕. 다시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는 표현 해볼까요? There aren't milk. 이거구나. There isn't milk in the refrigerator지. 무슨 aren't야 계속해서. 셀수 없으면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 무슨 aren't야 계속해서. There isn't milk There isn't milk in the refrigerator. in the refrigerator. 여태까지 내가 설명한 거, 네가 틀린 거, 내가 고쳐준 거 중에서 새롭게 설명한 거 있어? 아니요. 뭐? 자, 두개 틀렸습니다. 고쳐갖고 다음 시간에 완성하고 나서 지금 남아서 저거 좀 하세요. 8번도 하시고요.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수능 때문에 잠깐 4시 지금부터 조금 비워야 됩니다.